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샤론정신건강연구소 김지아 실장입니다. 박상희의 심리스튜디오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좀 더 심리상담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또 질문하신 것을 정리해서 또 답변드리는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틱입니다. 틱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갑작스럽게 또 빠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어떤 형태의 소리를 말합니다. 틱의 증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운동틱과 음성틱이 있습니다. 운동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눈 깜빡임, 코 찡긋거리기, 코 킁킁거리가 있죠. 그 외에도 머리 흔들기, 눈 흘기기, 눈 치켜뜨기, 또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어깨를 으쓱하거나 팔을 돌리는 것 같이 몸의 근육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복합 운동틱도 있는데요. 앞에 말한 한 가지 운동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를테면 어깨를 들썩거리다가 팔을 막 돌리다가 다시 배를 꿀렁거렸다가 다시 팔로 와서 머리를 흔드는 일종의 격렬하게 춤추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운동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틱은 머리서부터 몸, 다리,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운동틱 다음으로 음성틱이 있는데요. 음성틱은 헛기침, 또 침을 삼키거나 빨아들이는 경우, 또는 또는 끙끙거리기, 소리 지르기, 혀차기, 또 침 뱉는 소리, 가래 뱉는 소리, 외국어 같은 말을 하는 중얼거리는 음성틱,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막 따라하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심한 경우에는 욕을 한다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는 운동틱을 보이다가 음성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음성틱과 운동틱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같이 오는 것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뚜렛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틱을 나누는 기준을 또 기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주 이상 지속되지만 1년 이내에 없어지는 틱을 한번 왔다가 간다라고 해서 일과성 틱이라고 하고요. 또 잠정적 틱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1년을 넘기게 될 경우 1년을 넘어가는 틱을 만성틱, 만성틱장애라고 부르고요.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반하면서 1년 이상 지속된다 했을 때는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틱은 하나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과 ADHD가 함께 오는 경우가 50%, 그리고 틱과 OCD, 그러니까 강박장애가 함께 오는 경우가 40% 이상이 됩니다. 뚜렛 증후군의 경우에는 ADHD나 OCD 같은 것도 오지만 더불어서 학습장애, 수면장애, 우울, 불안, 이런 행동장애나 정서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틱이 발생하는 연령, 즉 호발 연령은 대체적으로 7세 전후로 봅니다. 이 시기의 아동의 5명 중에 1명 또는 10명 중에 1명이 틱이다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한 15년 전, 20년 전 데이터더라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한 반에 1명, 많게는 2명 정도가 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오히려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치원에 입학하는 5살, 6살의 아이들까지도 틱 연령이 이렇게 좀 더 어려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7세에서 15세의 틱 증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다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되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뚜렛 증후군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이쯤 되면 30에서 40%는 증상이 사라지고요. 30% 정도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 완화되고요. 나머지 30% 분들이 안타깝게도 성인 틱장애 또 뚜렛 증후군 증상을 계속 가지고 지내시게 됩니다. 내 아이가 틱이 생겼을 때
절망적이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충격받고 힘들어하시죠.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야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의 틱 반응을 보면서 참다 참다가 또 폭발하는 날이 되면 하지 말라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러면서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또 아이가 힘들어하다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다시 후회에 피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과적인 문제다 보니까 치료 방법에서 또 약물 사용에서 거부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도 어릴 때 그랬어, 이제 괜찮잖아, 멀쩡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 바라보는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치료 방향을 정하기도, 또 그 치료 과정 중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가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말씀을 하십니다. 틱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원인은 바로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 뇌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뇌에서 운동을 관장하는 부분과 그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필터링 해주는 뇌의 부분, 그러니까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성숙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과잉 운동을 한 경우, 그래서 필터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틱 증상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질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남아가 여아보다 3배가 높고요. 또 가족력, 유전력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해서 일어나는 증상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환경적인 원인, 또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틱이 가장 많이 증상을 보이는 시즌이 있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입학, 유치원 입학 때입니다. 이사했을 때도,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 많이 늘어났을 때도 틱 증상을 보입니다. 또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학원을 몇 개 더 늘렸을 때,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주목을 받을 때,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발표가 있거나 경기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흥분하고 피곤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더 받고 불안이 더 높은 상태에서는 틱 증상이 더 악화가 되고, 또 근데 반면에 잠을 잘 때나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좀 살짝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틱 증상을 하기 전에는 불쾌한 느낌을 갖다가 특 증상을 하고 난 이후에는 또 기분의 완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틱의 전설, 틱의 치료법이 있어요. 학원 끊고, 학습지 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실컷 놀게 해주자, 아이와의 싸움을 중단하자.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던 거 다 중단하고 하고 싶은 대로 게임 다 하고 마음대로 두면 좋아질까요? 환경적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틱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 잘못되어 온 것을 바르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없는 상태로 바로잡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점진적으로 길러주는 것, 틱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수용적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함께한다는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틱 증상을 보일 때 어머니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야 할까? 병원인가? 안과인가? 이비인후과인가? 한의원에 갈까? 정신과에 갈까? 병원을 데려가자니 무서운데, 그렇다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만 하자니 너무 좀 효과가 있으려나? 이렇게 망설이시면서, 그래도 대부분 심리상담센터에서 처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 환경, 또 증상의 빈도, 강도, 양상에 따라서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눈을 깜빡이는 틱인 줄 알았는데 안과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시력의 문제나 속눈썹이 찌르는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또 코를 킁킁대고 그렇게 하는 게 비염의 문제라고 보고 이비인후과나 한의원에서 비염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뭐 잡두 공차를 마시고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매트리스 없애고 침구도 다 갈고 환기 잘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지더라 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틱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떡해요? 라고 부모님들이 물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담사분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잘 관찰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틱이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하루에 몇 번씩 틱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한 달 동안은 지켜보시고 또 기록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뭐 틱을 보일 때 속상하고 아픈 마음이 생기시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지적하거나 혼내지 마시고 관찰을 하면서 아 혹시 이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 하고 예측 가능한 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가령 학업 스트레스가 있으면 약간 줄여준다거나 코로나로 집에 있어서 막 엄마 아빠하고도 막 싸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다면 마스크 쓰고 좀 안전하고 좀 널찍한 장소에 가서 신나게 한번 뛰어놀고 오게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화나고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랑 싸우는 상황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줬을 때 또 그 틱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변화를 살펴보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받고 치료 방향을 계획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심하지 않다면 지켜보고 오시는 걸 권하고요. 또 틱만 보는 것이 아니라 ADHD 성향이 있는지 강박증 성향이 있는지 틱으로 인한 2차 어떤 원인들 우울, 불안, 또 뭐 따돌림, 놀림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틱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엄마 아빠표 치료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 양육자인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틱의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틱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또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식사,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고 변화시키게 만드는 부모님의 노력과 힘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 너무 할 것도 많고 아이한테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참고 참다가 저 몸에 살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저의 내담자 부모님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틱 치료를 위해서 집에서 꼭 실천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입니다. 아까 잘 관찰해 보라고 했더니 경직된 자세로 탐정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관찰하시는 부모님도 가끔 계세요. 그런 관찰도 간혹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고 놀면서 하는 관찰은 더욱더 치료적입니다. 치료를 동반한 것이니까 효과적이겠죠? 또 함께하는 시간에 틱 증상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반전 행동법을 교육시키고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그런 균형 있는 식사입니다. 건강한 식단, 특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틱 치료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 합성 첨가물, 색소 들어간 것들, 단당류의 매우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의 신경전달 물질의 원활한 생성을 막고 그리고 우리 뇌의 운동 회로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간에 균형 있는 영양소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틱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잠입니다. 잠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과 양이 둘 다 충족되어야겠죠. 수면의 질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깰 때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아, 잘 잤다 하고 표정도 좋고 일어나서 배변도 하고 아침밥도 잘 먹고 기분 좋게 지내는 것, 이게 수면의 질이 좋은 상태죠. 하지만 반면에 더 잘 거야 막 5분 10분 간격으로 깨워도 계속 짜증내고 나중에 막 엄마 발로 차고 욕하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이런 것은 수면의 질이 떨어진 잠을 잔 거죠. 그리고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불 끄고 탁 잘 수도 있는데 그 잠투정이라는 투정 다 부리고 뭐 배고프다 밥 차려라, 그리고 또 유튜브 보면서 그 불빛에 막 기절하듯 잠드는 그런 아이의 모습은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면 질이 좋지 않을 때는 수면 시간과 또 잠자는 환경 등을 잘 조절해 주셔서 질과 양이 우수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운동입니다. 틱장애는 DSM에서는 운동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태권도, 수영, 인라인, 축구, 저 선생님 너무 많이 시키는데요. 아이 운동 정말 잘해요 라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그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느끼고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뇌 운동 회로, 그 운동 회로, 신체의 운동 기능을 말합니다. 놀라고 스트레스 받고 뭐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 너무 피곤할 때 이 적절한 운동 회로의 발달이 불균형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틱 증상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뇌의 운동 회로 기능이 떨어졌는지는 또 어떻게 파악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은 아이가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동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끝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요. 걸음걸이도 어떤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걷기가 중요한데요. 아이들 걷자 그러면 재미없다고 해요. 하지만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걷고 싶은 곳을 정해 해서 아이가 가고 싶은 곳에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샌들 같은 건 신지 마시고 발목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고정시켜줄 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 팔을 좀 흔들면서 30분 이상 걷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도 반복적이고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재미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운동이 경쟁이나 긴장을 유발한다면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우관계에 있어서 문제로 틱이 나오는 아이라면 여러 명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경쟁하고 몸을 부딪히고 긴장하는 그런 운동은 초반에는 조금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1대1로 하는 운동이라던가 혼자 이렇게 스피드를 즐기거나 에너지를 발산하는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스포츠니까 게임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는 게임할 때는 또 틱을 안 보여요 하시기도 하고, 유난히 게임하면서 틱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기도 합니다. 한번 지켜봐 보세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긴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잘 안 될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사용도 잘 살펴보시고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만 좀 꾸준히 실천하셔도 정도가 약한 틱 증상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제 없어졌구나 하고 속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1개월 정도는 계속 관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로 판단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중단했다가 얼굴 밑으로 내려가는 행동이 있기도 하니까 그게 얼굴로만 오는 경우인지 밑으로 내려가는 건지 또 운동틱에서 음성틱으로 변하는 건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해야겠네요.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이완요법, 숨쉬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면서 몸을 이완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양과 질 좋은지, 또 소화가 잘 되는지, 배변 상태는 어떤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소화력이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또 소화해내는,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또 좋아지고 정서적인 표현이 풍부해지면 틱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 반동 행동법, 습관 반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반대되는 행동, 또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게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눈을 찡긋거리는 걸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눈을 이렇게 크게 뜨는 훈련을 한번 시켜준다거나 불안이 왔을 때 편안하게 생각하는 다르게 뭐 생각해보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그런 것도 좋겠고,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근육으로 이렇게 운동으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팔을 막 돌리는 게 있고 막 떠는 게 있다면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그런 행동들로 바뀌게 하는 훈련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틱을 한다거나 교우관계에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1년 이상 틱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헛기침하고 소리 지르고 또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때 꼭 서둘러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중증도 이상의 틱장애, 만성 틱장애, 뚜렷증후 같은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약을 쓰면서 서서히 줄여가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항도파민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증상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부작용은 걱정하셔서 드시다가 약을 임의로 중단하기도 하고 먹었다 안 먹었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치료실에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의사선생님과 잘 상담을 하면서 약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참 할 일이 많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이에게 안심시켜주고 알려주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틱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 줄어들 수도 있어.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단다. 지금은 잠깐 가지고 있어도 돼. 해보고 참고 싶으면 참아. 근데 참지 못하면 참지 않아도 돼.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해도 괜찮아. 물론 친구들이 잠깐 놀리기도 하겠지. 하지만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놀리는 친구들이 잘못된 거야.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너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열심히 재밌게 놀고 운동하고 잘 자고 맛있게 먹고 노력해보자 하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주변의 친척, 같은 반 친구, 또 이웃 중에 틱이 있다면 조금 더 이해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